신랑분이랑 사별하셨어요? 아니면 사별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엄마 지금은 이제 남자분 있으세요? 남자분이 우리 개 회장인데 내한테 자꾸 오더라고. 네. 자꾸 하고 내가 밀어쳐도 밀어쳐도 내가 할 수 없는 한 11년을 사귀었는데 오늘 딱 변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자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남자분이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올해는 이 남자분과는 이별수가 들어있고요. 작년 2, 3월 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 관계는 모호하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서로가 대면대면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 이모를 조금 멀리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확한 사용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남자분과는 그 남자분은 가정이 없으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좀 그건 안 나와요. 여기서 생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남자분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남자 가정? 네. 가정 본가정은 옛날에 죽고 그 새로 하나 있다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정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자기가 생활하는 이런 가정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두 양반이 뭐 만나온 세월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조금 어른 깊은 인연으로 이렇게 올려왔는데 그렇다 해서 이렇게 깊은 인연 나이가 들어서 깊은 인연을 이어올 때는 서로가 살림도 살게 되고 같이 뭐 등을 기대고 살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는 못했다 그래요. 두 사람께서 살림이 합치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지는 못하고 살림을 안 합치고 그렇죠. 살림을 합치고 살지는 못하고 서로가 그냥 친구 삼아 벗삼아서 그냥 연인 삼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내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지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랑은요. 이분은 어머니랑 뭔가가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흥이라든지요. 자기 즐기는 거리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목을 매서 내가 목매가지고 이 여자한테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을 모든 것을 하고 나이가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나를 만나면서도 본인은 본인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즐겨야 되는 분이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팔자예요. 네. 그 사람 팔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요. 이 사람한테는 조금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 작년 10월 3일부터 좀 그렇게 해갖고 그 중간에 또 둘이 내 수업하러 같이 다니다가 금년 연말에 마지막 수업하고 저녁 먹고 오는 돌아오는 내가 막 좀 성질 나가 막 싫은 소리를 막 해버렸어. 그러니 그런가 해서 내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 3월 달 이후로부터 서로가 소원해지고 서로가 마음이 맞지가 않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싸움을 해서 뭐 싫고 좋고 이렇게 헤어지자마자 이게 아니라요. 서로가 그냥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인연이 닿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둘이 사람은 올해 수에서는 반사적인 이별수가 들어 있으니 그래서 완전한 또 이별수는 아닐 겁니다. 3월달 하반기가 되거나 4월달 초가 되게 되면 그 양반이 또 이제 우리 이모한테 또 연락이 오고 그 전에도 한번 이랬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엄마, 우리 어머니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뭐 금전이 없어서 내가 내 몸 먹고 살아서 이게 아니에요. 내 먹을 단돌이는 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단돌이는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렇게 막 우리가 뭐 떼부자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른이 넘으셨죠? 예,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보면은 서로 간에 내가 쓸 거는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유로운 분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엄마랑 빠빠이라고 해서 영원히 빠빠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별수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남은 여생을 함께 그래도 너와 내가 인연이 이만큼 됐으니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깊은 관계로 앞으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삭제해볼까? 네네,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연애도 하고, 같이 이제,
같이 즐길 수 있었고 거기에만 감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머니. 앞으로 톡이고 전화고 일절하지 마라. 네네네. 예. 그리고 뭐 나이가 있다 해서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연인이 아니 될 수도 없고 이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봤을 적에는 뭐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치가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만 혼자서 애 끌고 속 끌고 그럴 것 같아.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제가 왜 사별했냐고 물어봤냐 그러면 우리 남군님께서 이제 우리 부인을 두고 미안하고 애처로워서 따라 들으세요. 그 사람 따라왔다. 예. 내가 봐도 똑같아 하는 행동이고 무엇이고 내한테 접근하는 방법이고 무엇이고 이 영감하고 이 양반하고 똑같아. 죽은 양반이랑 똑같죠. 죽은 양반이랑 똑같고.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흐르는 세월이 11년이 갔어. 올해 이제 12년째 들어가. 네. 그러니까는 죽은 양반이 죽은 부군께서 이제 미안한 사람, 게 많대요.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보내줬는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미안한 게 너무나도 많고 이제 뭐 서로 이제 같이 살고 이제 많이 이제 여유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부군은 누리지를 못하고 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신랑을 두고 죽은 신랑을 두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애쓰럽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근데 이 양반은 또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서로가 뭐 이제 좀 여유를 부리고 서로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덧없이 그냥 가셨다 그래요. 덧없이 누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가셨다는 말이야. 죽음도 참 뭐냐면은 뭐 이렇게 싫고 저렇게 싫고 죽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신 거라기보다는 돌아가실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게 가셨다고. 갑작스레 그러니까 준비할 새도 없이 우리 자식들 눈에 담을 새도 없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미안하다 사과할 말 할 새도 없이 유언도 못 남기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야. 허무하게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다 보니 우리 대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대주님을 조금 좋은 데로 보내주고 좀 빌어도 줬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 보여요. 엄마. 49제 절에서 49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9제로 죽게 되면 49제는 말 그대로 재판관한테 판가름 받는 시간일 뿐이고 그 판가름 받는 시간일 뿐이고 말 그대로 저승 살림 잘 살아라. 저승 가는 길은 이 길이니 이 길로 가십시오 하고 내가 인도를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 아들 하나가 있습니까, 혹시? 아들 많이 있지. 아들 많아. 아들 하나. 이 아들 중에서 하나가 건강을 두고 건강을 두고 근심이 들어오는 격이고. 아는 게 그러는 아들이 그럴까? 둘째가 그럴 겁니다. 둘째가 자식의 건강을 두고 올해는 근심이 드는 격이니 둘째 자식 건강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혹여나요 자식들을 두고요 조금 이제 문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산적인 부분을 조금 분배를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4남매예요 혹시? 5남매인데 하나는 내가 놓은 게 아니라서 현열검사 다 해가 저것만 보내줬더만 그것이 멀리 가보더라고. 가고 이제 내가 놓은 건 둘이 딸도 아들 둘, 4남매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4남매냐고 묻잖아. 이 4남매를 두고 이 4남매들이 우리 엄마의 재산에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는 참 많이도 들고 갔고 하나한테 많이 준 거 없어요, 엄마? 준 거한테는 내가 몫을 하나 떼줬지. 그렇죠. 저것만 앞으로 호적 박아주면서 내 양심대로는 줬지. 그건 또 지금 제가 아들로 넘겨주더라고 보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첫째 아들내미 같은 엄마가 첫째한테 좀 많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한테 첫째? 아니 그런 거는 집은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줬잖아. 봐봐 엄마. 집은 다 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돈 같은 거는 좀 갈라가 이래. 지금 앞으로 좀 명의를 좀 바꿔놨지. 내가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 자식들한테 가게는 다 갔단 말이야. 가게는 갔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마저 또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하셔야 될 부분도 또 들어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막내가 지금 좀 힘들어요. 사는 게? 네. 저 자생에 다니는데 월급이 좀 적긴 저 내가 다 해줘. 뭐든지. 입에 도는 거를 다 해줘. 막내를? 그죠?
형제들하고 같이 그렇게 돈을 갖다 해주고 다 그러니까 막내한테 그렇게 해주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남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막내가 제일 조금 짠하고 좀 힘들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막내한테서 조금 이제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더 가고 내가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뭐 돈을 막 그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막내한테 그만큼 치장을 엄마가 많이 해주신다고.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막내는 첫째랑 우리 막내랑요 조금 약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아, 돈 때문에? 네. 그래 아들아 힘든 모르지 않자 그건. 네. 그럴 수가 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는 그거 조금 유념을 하셔서 엄마가 조금 이제 단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응?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하다 말 맞아 그런데 저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영영 버려볼까 그냥 미련 내 혼자 가슴에 담아놓고 있을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오든 응?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가슴 뭐 완전히 영영 이별을 하고 영영 이별을 한다더라 이분이 다시 연락 온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받아줄 사람인데 뭐. 받아줘야지. 그렇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연락이 오신다고 다시 받아주실 분이고 뭐 그렇다 해서 내가 지우라 그런다고 내 마음속에 뭐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지우겠습니다. 지워집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소리 한 게 가슴에 박해가 있나 안 그러면은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하나 그거 말고 싶은데 둘 답니다. 둘 다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죽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요. 둘 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둘 다예요, 어머니.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12월까지 4개월도 내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이를 내 생일날 수업 못 간다고 왔건데, 나는 서울에 있는가 했더만, 그 뒤에 보이 차가 우리 동네 뒤에 있더라고. 그래, 내가 차를 보고 욕을 좀 많이 했어. 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 내보다 조금 한 살 적으니까 그랬더만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른이 넘어서 연애를 하려니까 참 힘든 시기겠네요. 그죠? 아니야. 그 11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께서는요. 뭐 영원히 헤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연락은 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도 그걸 바라진 않으셨겠지만 남은 여생을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뭐냐면 남은 여생까지 눈 감는 날까지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 뒤에 차 갖다 대는데 그 집사람이 글로 이사를 왔는지 그러면 아예 남인데 그 알아갖고 갔는지 그거는 모르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 분께서는 지금 현재 가정에 울타리가 없어 보이지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 뒤에 이사로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기 울타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 더, 이제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적어왔는데. 우리 손녀, 97년 10월 20일인데 취직이 어째 될까? 취직이 내가 물어보기야 영 그런데. 손녀 딸인데 제일 큰 건데 취직. 일단은요 이제 이 손녀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예, 욕심은 있고 이상은 높은데 지금 현재 이상을 높여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으로 갈라 하니까 직장으로 갈라니까 좀 힘든다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눈을 좀 낮춰야 돼요. 혹은 다니던 직장에 거기에다가 연수를 1년 동안 받았으니 그거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좀 이거 좀 돈 조금 많이 주는데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생각하는 이상 현실을 높이 봐서 갔는데 이 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이 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힘들다고. 그래, 금년에는 뭐 좀 됐어. 본인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에. 네, 금년에 힘들다고요. 내가 이 눈높이를 낮추면 한 단계 낮추면 갈 수 있는데 취직이 되는데 이 눈높이를 낮추질 않아서 힘들어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 요거 하나는 또 물어봐도 될까? 방어진에 우리 집에 나 주소 쳐야 돼요? 아니요 어머니. 집에 저 201호에 어머니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네.
누가 죽어 나갔어요? 죽진 않았고. 네. 뭐가 보여요? 아니 그 죽어 나갔냐고 사람이. 사람 죽진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칼부림이 났어요. 아니면은 그냥 화재가 좀 났어. 화재가. 일단은 사건 사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흉액살이 들어와 있고 사건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 나가지가 않았다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보험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보험금이 곧 나온다 해서 네, 이 사람들이 와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께는 집이 들어가도록 할 텐데 보험금이 아직 안 나오네. 네, 뭐 그거는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금이 작을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주가 얼마 준다 소리까지 했는데 네, 측정이 좀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